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그래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에이전시 그런 데도 보내고, 또 아까 말했던 플랫폼에다 올릴 때도 거기서 강사님한테 어떤 섭외가 의뢰가 들어오면 그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 제안서가 강사님의 어떻게 보면은 브로셔인 거죠. 나라는 강사의 브로셔. 그런 거를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계속 블로그 하시지만 블로그나 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계속 홍보하셔야 돼요. 이거는 네. 꾸준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강사. 그래서 블로그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그 하시는 이유도 다 있으시잖아요. 내가 좀 더 브랜딩 하고 싶고 더 알리고 네. 싶고 검색이 되고 네. 싶은 거잖아요. 근데 네, 맞거든요. 네. 블로그로 강의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블로그로 강의 또 들어오시나요? 아니요. 저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아, 이제 막 시작하셨어요. 해야 한다는 저는 필요성을 네, 알고 있었는데 맞아, 맞아. 뭔가 그런 계기가 잘 안 생겨가지고 이번에 신청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세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4주 동안 하지만 사실 4주 끝나고 끝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계속 하셔야 돼, 개인적으로도. 그걸 하셔야지 블로그가 계속 성장하고 강사님의 강의가 그 블로그의 그 글들이 상위 노출되면서 결국은 티클래스를 검색했을 때 강사님의 강의가 검색이 돼야 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일단 폼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시간적인 거나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유튜브도 하긴 해야 돼요, 강사님. 유튜브 하라 그러면 뭘 찍어야 되며 편집 걸리고, 사실 부담을 좀 최대한 줄이시고 편집보다는 휴대폰 같은 걸로, 최대한 요새는 휴대폰으로 되게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강사님한테 유튜브를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컨텐츠가 되게 좋아요. 티라는 것 자체가 대중들이 많이 관심도 있고, 그리고 클래스 101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리뷰나 사람들이 많이 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티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이유. 사실 그런 니즈들을 강사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 티라는 걸 알리는 내가 어떻게 보면 티 엠베서더가 되는 거죠. 뭐 그냥 강사로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티라는 컨텐츠 자체는 너무 대중적이기 때문에 나 티클래스 강사예요. 이거는 그냥 아예 서브로 들어와도 될 것 같고, 강사님은 어떻게 보면 T라는 걸 되게 알리는 유튜버로서 강의는 너무 당연히 들어올 거예요. T 관련된 강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T에 대한 내용들을 저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존의 유튜브 중에 T에 대한 내용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한번 찾아보시고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시면서 참고해가지고 강사님만의 그런 유튜브를 운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를 하는 목적은 결국은 강사님이 강사로서의 브랜딩이 도움이 많이 돼요. 저도 유튜브를 추천할 수 있는 이유도 정말 유튜브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유튜브를 많이 추천하죠, 저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블로그, 그 다음에 뭐 유튜브 하시고 강의도 되면 결국 티에 대한 어떤 책이라던가 어떤 뭐 전자책이라던가 쓰는 거는 분명히 금방 하실 수 있고, 네, 결국은 강사님의 코어 콘텐츠가 티라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면 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되고 다양한 채널과 다양한 방법과 루트로 티라는 것에 대해서 나라는 땡땡땡 강사가 반드시 결합이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어떤 강사들과 경쟁하지 않고도 강사님이 티어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강사님이 지금은 내가 영업을 하고 어떻게 제안서를 보내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제안서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일정과 강사료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단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 좀 정리가 됐나요? 저도 사실은 이 상담이 정답이 없어요. 저도 이 강사님들의 그 상황과 어떤 애로사항, 니즈를 막 듣다 보면서 듣는 저의 생각들 있잖아요. 저의 드는 생각들, 의견들, 저의 경험들, 그리고 막 떠오르는 아이디어들 막 이런 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저도 막 적어가면서 해도 사실은 저도 이 영상 나중에 편집된 거 보면서 아 내가 이때 이런 얘기 했구나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막 사실 두서 없을 때도 있는데 이건 이제 강사님들이 알아서 쏙쏙 적어가셔야 돼요. 네. 도움이 많이 됐어요, 대표님. 그래요?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뭔가 좀 정리된 것 같아요. 진짜? 네. 그 오늘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지금 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었는데 근데 거의 다 만들어져 가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거
막꼭 들어가야 하는 거 말씀해 주신 게안 들어가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수정을 바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도 하려고 그거 진짜 마음은 그 2년, 3년 전부터 계속 마음만 먹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안 하고 있었는데 얘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실행을 좀 한번 해봐야겠어요. 에이전시 이런 데도 한번 이거 제안서가 다 완성되면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능동적으로 먼저 제안을 먼저 한번 해보고, 맞아요. 다 약간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 분위기도 몇 군데 저는 아직 안 해봤지만, 행사처럼, 팝업 스토어처럼 그런 행사를 요청하는 그런 에이전시들도 있고, 아예 강의 형식으로 요청하는 것도 있고, 막, 그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좀몇 개를 보고, 제가 좀 괜찮은, 그런 걸좀 선정을 해야 할것 같아요. 그 제안서 같은 경우는 코칭을 받아보세요. 저도 1대1로 코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직접 만든 거를 그냥 만들어서 뿌리는 것보다는 사실 전문가한테 코칭을 받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강사님이 되게 오랫동안 몇날 며칠 고민해도 결국은 피드백이 되게 많거든요. 점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어제도 제가 코칭을 좀 해드렸는데, 그분도 되게 막 밤새서 만들어도 결국은 핵심적인 것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강사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사님들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만 하고 핵심적인 약간 그런 질문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들이 많이 빠져서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내 제안서가 과연 맞을까? 그거는 내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사실 안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저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그런 코칭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훨씬 더 영업에 효과가 있는 거죠. 제안서는 결국은 나의 브로셔니까 그 브로셔를 잘 만든 거. 가끔 보면 카페들도 보고 어떤 식당도 보고 보면은 그 제가 이번에 쓴 책에도 쓰긴 했는데 우리가 막그 사과즙 만약에 인터넷으로 딱 검색하게 되면 어떤 사과즙 판매하는 스토어에는 뭐 NFC 뭐 공법으로 만든 되게 좋은 사과다 막 이렇게 쓰는 것과 다른 스토어에서는 내가 우리 가족을 먹인다는 생각으로 만든 정말 그런 공감되는 그런 단어를 쓰는 사과즙 같은 사과즙이더라도 이쪽 A라는 그첫 번째 사과즙은 판매자 입장에서 어려운 막 용어를 쓰고 막 되게 좋은 단어를 쓰면 저 사람들이 살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좀더 와닿고 공감되는 그런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되게 중요한 게 제안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제안서들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내 상세 페이지니까, 내 상품의 페이지니까. 되게 간판 같은 거고. 간판에 들어갔을 때 메뉴판이 너무 복잡하고 보기 싫으면 사실 안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티 맛집이 돼야 된다고 늘 말씀드려요. 내가 하고 있는 컨텐츠의 맛집. 그래서 강사님은 그걸 좀잘 방향을 잘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행히. 잘하고 계시고. 그거를 좀더 이제 내가 고객들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접한 사람이, 여기 괜찮네? 두 번째 티 한번 먹어볼까? 그럼 어떤 메뉴를 하지? 그 커리큘럼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그냥 동등한 수준이면 절대 안 되고요. 목표가 다 달라야 되고, 예를 들면 1번의 메뉴, 1번의 강의가 되게 기초이며 신입사원들 대상이었다 그러면, 2번은 좀더 신입사원들보다는 좀 대리급, 뭐 이런 식으로 달라져야 돼요. 단순히 동등한 수준의 재료만 달라지고 그게 아니라 목표와 대상과 어떤 목적이 많이 달라야 된다.